이렇게 나온 나의 김보경 강사입니다. 오늘도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준비 잘 되셨나요? 지난 강에 이어서 동사 시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동사 시제 하겠는데요. 시제 종류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할까요? 시제에는 크게 단순 시제하고 완료 시제로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과거, 현재, 미래. 그 다음에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각각의 과거, 현재, 미래 세 개에서 그럼 전부 6개가 되네요. 그리고 거기에 각각 진행시제가 하나씩 있어요. 그럼 하나씩 전부 진행시제가 있으면 전부 몇 개? 12개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어 시제는 12개가 있는데요. 단순 과거, 단순 현재, 단순 미래. 그 다음에 과거 완료, 현재 완료, 미래 완료. 그리고 단순 과거 진행, 단순 현재 진행, 단순 미래 진행, 과거 완료 진행, 현재 완료 진행, 미래 완료 진행 이렇게 12개가 있고요. 형태는 단순 과거는 ed를 붙여주거나 e가 있으면 그냥 d자만 붙여주죠. 규칙적으로는 또는 불규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순 현재는 그냥 동사 원형 써주시면 되고 주어가 단수면은 s나 es 붙여줘야 된다라는 거 지난 강의에서 했고 그 다음에 단순 미래는 보통 앞에 조동사를 써서 조동사 미래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데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써서 미래 표현하고요. 완료 시제는 have plus pp를 쓰는데 과거 완료는 had plus pp, 현재 완료는 have pp 또는 주어가 단수면 has 쓰고 여기서 pp는 과거 분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미래 완료는 will have pp로 써주고요. 진행은 ing 형태로 동사를 바꿔주는 거죠. 비동사의 ing. 그래서 비동사 was나 were 주어가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was, were 그 다음에 ing. 단순 현재 진행은 is, are 하고 ing. 미래는 will에다가 동사 원형 be 써주고 ing고요. 과거 완료 진행은 had pp. pp는 들어가야 되죠. 완료니까 had pp에다가 비동사 ing에서 had been ing. had been ing가 되고요. 현재 완료 진행은 have나 has에다가 마찬가지로 현재 완료 have pp, been자 써주고 비동사의 ing, 그래서 have been ing, 이게 현재 완료 진행, 미래 완료 진행은 will have been ing 이렇게 써서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런 게 시제가 있는데 이 시제를 고르는 문제가 이제 시험에 나오겠죠? 그러면 시제를 고를 때 어떻게 골라야 되느냐? 맨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시간 표현, 시간 표현 부사와의 일치가 됩니다. 문제에서 이런 표현, 이런 것들을 잘 보면 문제가 쉬울 수 있어요. 자, last라든가 우리가 last Monday 하면 지난 월요일이 되는 거죠? last는 항상 과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ago인데 앞에 기간이 들어와요. 3 days ago, 2 minutes ago, 2 minutes ago 이러면 그러면 항상 전이죠. 1초라도 전은 전이잖아요. 과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ago가 들어가면 항상 과거가 되고요. in 다음에 과거 연도. in 2000, in 2002 그러면 항상 당연히 과거가 되겠고 yesterday 어제는 언제나 어제 과거일 수밖에 없죠. once가 한때라는 말로 한때 뭐뭐였었다 해서 과거 연결되고요. previous 하면은 이전의 해서 과거. in the past 과거에는 해서 과거. 그 다음에 then 그때 해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놓치시면 안 돼. 이런 표현이 나오면 꽉 붙잡고 아 과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 나오면 단순 과거 써야 돼요. 단순 과거. 단순 과거는 특징이 정확한 시점. 정확한 시점이 나오면 단순 과거 씁니다. 정확한 시점이 나오면 이런 표현들은 보통 정확한 시점을 찝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단순 과거에는 현재가 없거든요. 단순 과거에는 현재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단순 과거에는 두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단순 과거를 쓸까 말까 고민이 된다면 이거는 과거의 일이어야만 해요. 현재는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일에서 과거에 다 끝난 일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정확한 시점이 있으면 그때는 반드시 단순 과거 써주시고요. 이게 꼭 필요한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과거에 일어나서 과거에 끝난 일 단순 과거고요. 현재랑 전혀 상관이 없고 그리고 정확한 시점에 나온다면 이때는 꼭 단순 과거 써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next가 있는데요. next가 있으면은 얘는 미래 시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현재에서의 미래가 될 수도 있고요.
과거에서의 미래가 될 수도 있어요. 현재에서 미래라면 will이랑 같이 써주고요. 과거 시점에서 미래를 얘기하는 거라면 would랑 같이 써주게 된답니다. since가 나오거나 for plus 기간, 얼마 동안. 그런데 이 for plus 기간이요. 지금을 포함해서 며칠째, 몇 시간째, 몇 년째 해서 지금을 포함해서 for의 기간이 나온다면 또는 for, in, over, during, plus the last year라는 이런 표현이 나와서 for the last year, 지난해 동안에 in the last year, over the last year, during the last year 해석은 다 비슷한데요. 이렇게 된다면 지금을 포함해서 since는 뭐뭐 이후로 지금까지란 말이고요. 지금을 포함한 그 전에 기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완료 시제에 써주게 됩니다. 요거 잠깐 얘기를 해보면 last 하면 아까 분명히 단순 과거 쓴다 그랬는데 맞아요. 그냥 last year는 단순 과거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덧자가 있잖아요. 덧자가 있으면 이건 무조건 과거가 아니라 지금을 기준으로 해서 지난 한 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을 포함해서 지난 한 해. 그렇기 때문에 덧자가 있으면 현재를 포함한 지난 한 해가 되기 때문에 완료 시제랑 같이 쓰고요. 이렇게 더가 들어가면서 명사가 되기 때문에 앞에 전치사, for나 in이나 over나 during 같은 전치사가 붙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표현들 놓치지 마시고요.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어떤 특정한 그런 시제랑 같이 연결되니까 그런 거 잘 연결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예제 보면은요. 시거 어디션이 the winner를 뭐가 있나요? 어제. yesterday가 있죠? 맞아요. yesterday가 있기 때문에 여기 동사는 과거가 나와야 합니다. 과거. 자, 이거 were, 과거네요. were announcing. 그 다음에 announce도 과거죠? have는 현재니까 안 되고요. have pp는 현재 완료인데 단순 과거랑 현재 완료랑은 전혀 다른 시제죠. 근데 해석은 비슷하게 돼요. 해석은 비슷하게 똑같이 과거처럼 발표했다 똑같이 해석은 비슷하게 되지만 단순 과거는 현재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과거의 일만 얘기하는 거고요. 현재 완료는 최근에 현재가 여기는 항상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발표했다. 최근에 끝난 일이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은 비슷하게 되지만 전혀 다르고요. 정확하게 어제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현재 완료는 답에서 제외가 됩니다. 정확한 과거 시점에 나왔다면 해석이 현재 완료 과거가 비슷하게 되는 거라 하더라도 현재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단순 과거만 골라주셔야 되고요. 현재 완료는 절대 고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빼고요. D번은 동사가 아니니까 빼고 자 A번하고 B번인데 A는 이거 수일치에서 빠지게 되죠. 수가 단수인데 주어가 단수인데 were가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러면 수일치 빼고 정답은 B번 어제 winner를 발표했다. 비번이 정답이고요. 이거 분사고 연결되는 언급하면서 대절 언급하면서 밴드가 보여주었다. The most powerful and fastful 공연을 보여주었다라고 언급하면서 다음 예제 Six months ago 이거 놓치면 안 되겠죠? 네, 이런 거 절대 놓치시면 문제 풀 수 없어요. ago가 있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단순 과거가 됩니다. 지안형 주어가 단수네요. 주어가 단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과거가 나와야 되죠. 주어는 단수고 여기는 과거가 나와야 되니까 will 안 되고요. live 원형 안 되죠. 자 그럼 A하고 C가 남았는데 was left하고 left는 수동 능동이네요. 그렇죠? live 떠나다의 과거가 left고 과거분사도 left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요. 그럼 능동 수동을 보면은 자 컴퍼니라는 목적어 나오죠? leave는 뭐뭇을 어디를 떠나다, 뭐뭇을 그만두다라는 목적어를 취하는 타동사인데 목적어 나왔어요. 그러면은 지영안이 회사를 그만둔 거니까 능동으로 정답은 C번이 됩니다. In order to 뭐 하기 위해서 to 다음에 동사 원형 나온다는 건 매우 중요하고요. 추구하기 위해서 better position at a better job. 더 나은 자리에서 더 나은 직장을 자리를 찾기 위해서 회사를 그만두었다. 자 다른 예제예요. Some investment experts 어떤 그 투자 전문가들은 예상을 한다. 대절을 예상을 한다. Leading stocks 하면은 주식들인데요. 주가 되는 주식들이죠. 선두 주식들 in the world 세계에서 최고의 주식들이
그 다음에 동사를 고르는데요. crash라는 동사가 나오네요. 어, crash하면 이거 붕괴되는 건데 significant 크게 떨어질 거라고 within next few days에서 어? next가 나오네요. within next few days 그리고 여기가 현재죠. predict가 현재이고 그 다음에 within next few years 하면 이건 그럼 이거는 현재에서의 미래가 되는 거죠. 현재에서의 미래니까 그러면 우리가 will이라는 조동사 생각을 해줘야 돼. 미래니까. 그쵸? 동사 원형 쓸 일이 없어요. 여기에서 동사 원형 쓸 일 없고 이거 동사 아니죠. 비번은 그 다음에 주어가 뭔가요? stocks가 주어예요. 주어가 leading stocks가 주어인데 has가 나왔으니까 일단은 수일치에서 빼고요. 나머지 볼 것도 없고요. may crash가 나왔는데 may는 뭐뭐일지도 모른다라는 추측을 나타내는 조동사고 이게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수도 있죠. 조동사가요. will만 보통 토익의 will이 거의 대표적으로 나오긴 하지만 그냥 조동사가 동사 원형 썼을 때 현재가 될 수도 있고 미래가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이 나오면 미래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may crash 하면 크게 가격이 이 주식이 붕괴될 수도 있다라고 예상을 한다. 그래서 정답은 D번이 정답이 됩니다. 맞추셨나요? 다음 보면은 자 이번에는 동사 시제 두 번째 패턴인데요. 부사절 접속사가 힌트가 되는 경우가 됩니다. 부사절 접속사가 힌트가 돼요. 부사절 접속사가 어떻게 힌트가 되느냐. 부사절 접속사는 전부 의미가 있어요. 게다가 이 부사절 접속사 시간절 부사절 접속사인데요. 시간의 의미를 주는 부사절 접속사는 전부 시간과 관계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부사절이 이끄는 절과 주절 이 주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부사절 이끄는 절과 주절이 있는데 그거의 관계를 이 접속사가 시간의 의미를 주면서 연결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 접속사가 힌트가 되어서 두 시제를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 부사절 접속사, 시간에 관계된 부사절 접속사가 나오면 그 시간을 염두에 두고 해석을 해서 시제를 풀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since를 보면요. 이거 매우 중요한데요. since를 보면 매우 중요한데 since 다음에는 단순 과거 나와요. 뭐뭐 이후로 과거 시제 나와야 돼요. 그리고 뭐뭐 이후로 쭉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주절에는 완료 시제가 나옵니다. 지금까지라면 현재 완료가 나오고요. 과거의 어떤 시점까지라면 과거 완료가 나오는데 뭐 따로 시점에 언급이 된 게 없다. 그러면은 지금까지라고 보시고 현재 완료 해보 PP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since 과거 여기 과거 since 과거의 현재 완료 이거 매우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before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이 before 가끔 나오는데요. 자, before는 뭐뭐 전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과거가 나오면 before에 과거가 나오면 과거 전이 되니까 주절은 뭐가 되는 거예요? 주절은 과거 완료 head PP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보기에 head PP가 없다면 단순 과거도 okay. 왜? before가 일의 순서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냥 과거를 써도 앞에 있는 과거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단순 과거 써줍니다. head PP, 과거 완료는 뭔가요? 과거 완료는 과거보다 먼저 일어난 경우에 과거 완료 써주는 거죠. 두 개의 똑같은 과거 시점이 있다면 이거가 과거면은 얘는 그 전에 일어난 거니까 과거 완료. 과거보다 먼저 일어난 거를 과거 완료로 표현을 해주죠. 또는 과거의 어떤 시점까지 지속되는 일, 과거 이전에 그 지속되는 상황이나 그런 거에 과거 완료 써주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 완료는 그럴 때 써주기 때문에 before의 과거가 나오면 주절은 과거 완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after를 보면은요. after는 뭐뭐 다음인데 after에 여기 주절에 과거가 왔다고 해보세요. 그럼 뭐뭐 다음에 과거가 와야 되니까 여기는 당연히 과거 완료가 나와야 과거 완료 다음에 과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자리에 과거 완료 골라주는 문제 있었고요. 과거 완료 골라주셔야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과거 완료가 보기 없다면 단순 과거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 while를 보는데요. while은 뭐뭐 하는 동안에 뭐뭐가 일어나다 뭐뭐 하는 동안에 뭐뭐가 있다 해서 동시에 어떤 일이 진행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해 주는 거죠. 얘는 동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시
그래서 같은 시제를 써줘야 합니다. 같은 시점의 시제를 써줘야 해요. 그러니까 while의 과거가 나오면 주절 과거 써주셔야 해요. while절의 과거가 나왔는데 주절의 과거 완료? 안 돼요. 과거 완료하고 과거는 다른 시제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거 while은 해석상, while의 해석의 특성상 같은 시점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while의 단순 과거가 나오면 여기에 과거, 똑같이 단순 과거, 과거 써주셔야 합니다. 뭐 과거 진행도 상관은 없고요. 과거 써주셔야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by the time 있으면 by the time에 현재가 나오면은요. 시간절에 현재가 나오면 미래를 의미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래를 써야 되는데 시간절 안에는 미래 시제를 안 써요. 미래 대신에 미래를 써줘야 될 때 시간절이라면 미래 대신에 현재 시제 쓰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시간절에 현재가 나온다는 건 얘는 미래 시제인 경우예요. 주절이 미래가 되는 거죠. 주절이 미래. 그래서 by the time은 뭐뭐 할 때쯤에는 이라는 시간의 의미를 주는 접속사인데 거기에 현재가 나왔다는 건 미래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절에는 미래를 써야 합니다. 근데 미래를 써야 하는데 미래 완료를 써줘요. 뭐 때문이냐면은 by 때문이에요. by 때문에. 언제까지, 그때까지기 때문에 어떤 미래의 시점이 나오고 그때까지를 얘기하는 거니까 단순 미래가 아니라 미래 완료가 옵니다. 미래 완료하고 단순 미래의 차이는 뭐냐면 미래 완료는 일단은 미래니까 미래 시점이 주어지는 건 똑같은데 그때까지 쭉 진행이 되다가 이 미래 시점에서 동작이 완료되는 거. 이렇다면 미래 완료가 되는 거고요. 이 미래 시점에서의 상황이라든가 그 시점에서 어떤 동작이 일어나는 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이때는 단순 미래가 돼요. 그래서 by가 있기 때문에 by는 그때까지를 얘기하는 거니까 by the time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쯤에는 그때까지는 해서 미래의 완료가 오게 됩니다. by the time에 이번에는 과거가 나오면은요. 과거가 나오면 자 과거의 어떤 시점까지죠. by 때문에 까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과거 완료 과거보다 이전을 얘기하는 거니까 과거 완료 head pp 써주게 되고 자, when이 나오면은 when도 같은 시점이에요. 그래서 when이 같은 시점이기 때문에 과거가 나오면 여기도 과거를 써주는데 어떤 일이 있었을 때 바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동시점이기도 하지만 이 일이 있었을 때 이 일이 일어난다 해서 순서가 여기가 이 일이 있었을 때 이 일이 일어난다 해서 순서가 이렇게 거의 같은 시점에서 같은 과거에서 과거가 나오면 여기도 과거로 이렇게 되는데 when절은 뭐를 쓰기도 하냐면 여기가 과거가 나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미 어떤 일이 벌어져 있었다. 이미 상황이 어떤 상황에 그랬을 때 종결되어 있었다 해서 과거 완료를 쓰기도 하니까 과거를 쓸지 과거 완료를 쓸지는 해석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런 접속사를 힌트를 해서 문제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뭐가 보이나요? Since가 보이십니까? Since가 보이죠? Since the server crashed yesterday. 서버가 어제 다운이 되었기 때문에 since는 다운이 된 이후로 since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뭐뭐 이후로라는 뜻이 있고요. 이때는 여기에 과거 시제가 나오고 주절에는 완료 시제 나온다 그랬죠? 근데 since가 또 하나는 뭐뭐 때문에란 뜻이 있고요. 이때는 이 접속사로 때문에란 뜻인데 이때는 시제하고는 상관 이런 시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는 어제 다운이 되었다. Due to a flood of people. 사람들이 너무 몰려들어서. Trying to 뭐 하려는 사람들, connect 연결하려는. At the same time. 동시에 연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어서 다운이 된 이후로 hasn't이 나오네요. hasn't이 나오면 여기 pp 써야 되는 거죠. hasn't. 그런데 pp를 고르는데 주의할 거는 pp라고 해서 무조건 과거분사 과거분사 비번 있네? 하고 고르시면 안 되고요. A도 있잖아요. A. Been recovered도 있잖아요. Been recovered. 그쵸? 그러니까 능동, 수동은 따져주셔요. 얘도 지금 PP로 시작하는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A하고 B 둘 다 가능하고요. 능동, 수동에 따라서 답을 골라주는데 it가 서버죠. 서버가 복구가 되어 지는 거니까 스스로 복구를 하는 게 아니라 복구되어 지는 거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이건 수동 관계가 되고요. 정답은 A번이 됩니다.
Ms. Hopkins 누구냐면은 the manager of the marketing department의 매니저인데 이 사람이 described 설명했다. 그 여자의 프로포저를 to executives 임원들에게 설명을 했다. 중역들에게 설명을 했다. While이 나오네요. While. 자, while이 나오면은 주어 다음에 동사를 하는데 힌트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설명했다. 여기가 과거죠. 그러면 뭐 하는 동안에 설명을 했다. 여기가 과거니까 여기도 같은 시점에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과거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과거 완료 안 돼요. 같은 시점이 아니니까 미래 안 되고 has는 현재잖아요. 그래서 예, was having 점심 미팅을 하는 동안에 점심 미팅을 하는 동안에 설명을 했다 해서 정답은 C번이 되게 됩니다. 다른 예제 이번에는 뭐가 있나요? before가 있죠? 네. before. before he was promoted. 그가 승진되기 전에 to the director of the R&D.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부서 개발연구부서로 이 사람이 승진되기 전에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가 과거고 전이니까 주절은 무슨 시제가 나와야 됩니까? 과거 완료. 과거 완료가 없다면 단순 과거 가능하고요. 자, 그러면은 뭐 시제로서는 A하고 B가 가능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A는 비동사의 considered 이게 뭐죠? 수동이죠. A는 수동으로 나왔고 B번은 능동으로 나왔어요. 능동으로. 그러면은 주어가 헨리씨인데 그 사람이 승진되기 전에 그 사람은 다른 회사로 갈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이 그것을 고려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고려했던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다른 회사로 갈 것을 고려하고 있었다. 그래서 능동으로 B번이 정답이 되고요. consider는 동사를 목적으로 취할 때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한답니다. 자, by the time이라는 예제가 이번에 나왔어요. by the time인데 arrives 현재가 나왔다는 건 주절에 뭘 쓴다 그랬죠? 주절에 미래 쓰는 거죠. 주절에 미래. 그런데 그때까지 해서 미래 완료 쓴다고 했어요. by the time Mr. Harold 씨가 arrives 했던 미팅에 도착할 쯤이면 presentation은 그 사람 팀의 presentation은 벌써 시작해 있을 것이다. 란 의미로 정답은 D번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 잠깐 나왔었는데요. 시간절하고 조건절 안에서는 현재를 쓰지 않고요. 미래가 현재를 대신합니다. 그럼 시간절, 조건절, 접속사 뭐가 있느냐면은 when이 있고요. 뭐뭐 할 때, whenever, 뭐뭐 할 때마다.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once, 뭐뭐 하자마자. 또는 일단 뭐뭐 하면이란 뜻이 있고 by the time, 뭐뭐 할 때쯤에는 before, 뭐뭐 하기 전에, after, 후에, 동안에, as, 동안, 뭐뭐 할 때도 있고, 뭐뭐 하면서,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서, 이런 상황이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뭐뭐 하면서, until 뭐뭐 할 때까지, 이런 것들을 시간의 의미를 주는 접속사들이고, 이런 절, 얘네가 이끄는 절 안에는 현재 시제를 쓴다라는 거죠. 언제? 미래를 써야 될 때. 근데 미래 쓰는 건 어떻게 알아요? 미래 쓰는 건 주절을 보고 합니다. 주절에 미래가 나오면 아, 주절에 미래가 나오면 이것도 같은 시점이니까 미래가 와야 되는데 미래 대신에 현재를 쓴다라는 거죠. 또는 주절에 please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게 나오기도 하고요. 조건절에서 if 뭐뭐라면 뭐뭐가 아니라면 이런 조건의 의미를 주는 접속사의 현재시가 나오면 마찬가지로 주절은 미래라는 거죠. 미래일 때 현재시에 쓰는 거니까. 자, 그래서 얘는 시험 문제가 패턴이 짝짝기 문제로 나와요. 주절에 위를 주고 if절에 시간절이나 조건절 안에 현재시제 고르는 거. 또는 시간절이나 조건절 안에 현재시제를 주고 주절에 위를 골라주는 거. 이렇게 짝 찾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피치테크 컴페니가 주어인데요. 주어가 단수네요. 그러면 이거 원형 같은 거 안 되는 거죠? A report 보고서를 그 다음에 when 뭐 할 때 when a decision has been reached when 절이 나왔네요. 결정이 났을 때 about possible 가능한 expanding into North America로 확장하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결론이 났을 때 결정이 났을 때 그 보고서를 리포트를 자, 만든단데 그럼 보고한다라는 건데요. 그러면은 여기서 시제를 고르는데 일단은 능동이어야 되지. 회사가 보고를 하는 거니까 이게 수동 안 되고요. 그쵸? 그러면 has been made 이것도 수동이네.
수동 안 되고 어 얘는 주어 저 자리 주어 동사 수일치 태에서 답은 그냥 C번이 바로 will make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왜 will이 나옵니까? 왠절이 현재라는 거는 현재 완료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단순 현재나 현재 완료 모두 가능한데 현재, 현재 완료라는 것은 미래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주절에는 이렇게 미래 시제 써줘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C번이 되는 거지요. 다른 예제 하나 더 보면은 reporters. reporter들이 will be able to ask some questions. 리포터들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As. As가 있고요. The president, 대통령이 press conference, 기자회견을 할 때라는 의미죠. 기자회견을 할 때. About the current issue, 현재 문제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할 때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게 할 때라는 시간의 의미로 왔고요. 그렇다면 이게 일단 동사 자리 아니니까 holding은 빼고, 그죠? holding은 빼고, 주어가 단수니까 원형, hold 빼고요. 그러면 과거냐? 현재냐를 고를 때 뭘 보고 주절이 will이라는 것은 주절이 will이라는 것은 여기에 뭐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 현재가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로 정답은 D번이 됩니다. 아, 보기가 만약에 will hold 아, sorry. 여기 보기가 will hold였다면 보기가 will hold였다면 이거 답해야 됩니까? 프레젠트가 기자회견을 할 때 아직 안 했죠. 앞으로 할 거 맞아요. 여기가 주어가 will이기 때문에 앞으로 할 거 맞아요. 그럼 프레젠트가 기자회견을 할 때 질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다가 will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기가 will hold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거는 고르시면은 안 되고요. 현재 시제인데 주어가 단수이기 때문에 s 붙여서 t번 정답 골라주셔야 합니다. 자, if절, 조건절에도 현재 쓴다고 했죠? if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주절 보니까 please 뭐뭐 해주세요가 나왔어요. 자, 주절에 please 뭐뭐 해주세요. let Andrea know. Andrea가 알게 해주세요 라는 것은 앞으로 그렇게 해달라는 거니까 미래 시점이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if절에는 이건 지금 미래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C를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조건절 현재 안에는 미래를 써야 될 때 현재 쓰니까 C번에 will 쓰면 안 되고요. 그리고 수일치는 맞춰줘야 되는데 주어가 U니까 그냥 원형 쓰면 되죠. Experience B번이 정답이 옵니다. 그래서 당신이 경험을 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다면이죠. 그 당신의 구독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알려주세요. 그래서 정답은 B번이 됩니다. 예제 하나 더 볼게요. Your interview appointment, 인터뷰 약속이 금요일 7월 10일 1시입니다. 그러나 if this time, 이 시간이 inconvenient, 불편하다라고 나왔어요. 이 시간이 편리하지 않으면 이라는 거죠. 이 시간이 편리하지 않으면 연락 주세요 그랬어요. Please contact, 연락 주세요. 제 assistant, 비서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 때나 during office hours, 근무 시간 동안에. 그러면 이거 미래 시점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미래 시점이에요. 그래서 미래 시점이라고 해서 자, 미래 시점이라고 해서 A번을 씁니까? 아, 저기 미래 시점이라고 해서 근데 미래 대신에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미래 대신에 현재 쓴다 그랬죠. 미래 대신에 현재. 그래서 이거를 기억하고 현재 하면은 is 써야 돼요. is. 그렇죠? 그래서 미래 대신에 현재를 써야 된다 그래서 is를 쓰려고 봤더니 is가 있나요? 그렇다고 is가 없다고 was 쓸 수는 없잖아요. 과거는 아니잖아요. 현재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현재가 없다고 현재 완료로 대신할 수 있나요? 현재 완료는 will, have, pp. 현재 완료는 미래 완료를 썼어야 됐을 때 미래 완료를 현재 완료로 바꿔 쓰는 거고요. 그냥 단순 미래를 써야 됐을 때 이거를 바꿔서 그 현재를 써주는 거거든요. 여기 현재를 써야 되는데 현재가 없다고 해서 이거를 쓴다라는 건 안 된다라는 거죠. 얘네가 같이 가는 거고 이게 같이 가는 거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가 없다고 해서 이쪽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가 없다고 현재 완료 쓰는 건 잘못된 시제를 쓰게 되는 거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if절 안에는 if절 안에는 will을 쓰는 경우가 몇 가지 있어요. 근데 그 몇 가지 있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if절 안에 will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언제? 지금처럼 현재를 골라야 되는데 현재가 없다? 그러면은
will을 쓸 수 있기 때문에 A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시간절, 조건절 안에는 주절에 will이 나왔으면 will을 보고 여기 현재 시제에 써주시면 돼요. 여기가 현재가 나오면 주절은 will 써주면 되고요. 현재라고 해서 꼭 단순 현재가 아니라 여기가 미래 완료였으면은 현재 완료를 써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순 미래였으면 그냥 현재 시제 단순 현재 쓰시면은 됩니다. 근데 단순 현재 쓰거나 have pp 쓸 때 수일치는 맞춰 주셔야 하고요. 그거는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자, 그런데 이게 1번이에요. 1번. 그래서 무조건 조건절에도 이제 이렇게 해주는데요. 근데 if절에서 현재를 써야 되는데 현재가 없다. 현재를 써야 되는데 현재가 없다. 현재가 없다고 단순 현재가 없다고 현재 완료를 쓰거나 이런 건 안 되고요. if절에서 현재가 없다면 그냥 원래 써야 되는 will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will을 써준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요거를 수업 시간에 이게 문제가 딱 한번 나왔어요. 이런 패턴으로 한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패턴으로 나왔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막 이걸 얘기를 해주니까 너무 이것만 머릿속에 기억에 남았나 봐요. 그래서 막 무조건 will을 쓰는 거야. 이 후절 안에. 그러면 안 돼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이 후절 안에 뭐를 써야 되냐면 현재 써야 돼요. 현재. 현재를 써야 되는데 미래 대신에 현재 써야 되는데 현재가 없을 때만 미래를 써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랑 미래가 같이 나오면 그러면 현재랑 미래가 같이 나오면 당연히 현재 골라주셔야 돼요. 그런데 현재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 will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아셨죠? 현재 골라주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보기처럼 현재가 없다면 A번 will이 가능하다라는 것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표현도 없고 접속사도 없고 그렇다면 뭐냐면 다른 동사의 시제하고 일치를 시키는 문제가 나오게 되죠. 결국은 내용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내용을 봐야 된다는 건데요. The senior manager가 all the data, 모든 데이터를 제공을 한다라는 건데 일단 동사 아니니까 얘는 빼고요. A하고 D가 남았네요. 필요한 데이터. 여기가 과거가 나왔죠. 여기가 과거가 나왔기 때문에 필요한 데이터를 그러면 A번 제공했다라고 해서 A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단순 현재는 사실을 쓰는 거예요. 사실. 현재의 사실. 현재의 습관. 현재의 상태. 현재의 진리. 그래서 단순 현재는 이런 경우에 쓰는 거고요. Wasn't it 필요한 데이터를 해서 여기 과거가 나왔으니까 같은 시점으로 A번 정답이 됩니다. Adam Winter는 to join the faculty, 교수진의 of University of Toronto, Toronto라고 발음하죠. The University of Toronto의 faculty, 교수진에 조인하다는 거기에 같이 합류해 달라고. 자, 이 사람이 invite를 하는 걸까요? 이 사람이 인바이트 되는 걸까요? 권유 받는 걸까요? 자, 그리고 뒤에 보니까 그리고 accepted 수락했다가 나와요. 수락했다. 과거네요. 수락했다. The offer. 그 제의를 수락했다. With great enthusiasm. 저라도 그러겠네요. With great enthusiasm. 대단한 열의를 가지고 수락을 했다. 그러면은 여기가 과거니까 여기는 뭐 해야 돼요? 최소한 같은 과거. 그 입사해 달라고 권유를 받고 수락을 했다. 같은 시점 아니면 최소한 과거 이전이어야 되잖아. 과거나 과거 이전이어야 되죠. will 같은 거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현재는 안 되겠죠. 그럼 B번하고 C번이 있는데 이분이 권유를 받은 거죠. 수락을 했으니까 권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C번이 됩니다. 자, 현재 사실에 현재 시제 씁니다. 단순 현재는 뭐 단순 현재라는 이야기겠죠? 단순 현재. 막연히 현재 시제가 아니라. 자, 단순 현재는 현재의 사실에 쓰는데 얘는 어떤 특정한 것보다는 내용을 보고 내용이 현재의 사실, 현재의 습관, 현재의 상태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면 단순 현재 쓰는데요. 단순 현재 고를 때는 이렇게 내용을 보고 내용이 어떤 현재의 사실을 보여주고 있을 때 고르게 됩니다. Buying all three TV, refrigerator, and washing machine. 세탁기. 이 모든 세 개를 다 사는 것은
삼성에서 사는 것은 자격을 준다. 사는 것이 자격을 준다. 고객들에게 뭐에 대한 자격을 준다? A special service plan에 대한 자격을 준다. 어떤 자격? 그 자격이 the life of the warranty. 보증 기간을 연장해준다라는 거죠. 자, 이 자격을, 이 계획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주어가 단수니까 원형 같은 건 안 되고요. 이거 동사 자리니까 ing 빼고. 그러면 현재냐 과거냐인데, 현재냐 과거냐인데 여기 앞에 현재가 나오죠. qualifies 자격을 준다가 나오고 이건 어떤 현재의 사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시제로 B번을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동사 qualifies를 보고 거기랑 시점을 맞출 수도 있고요. 아, 이게 지금 현재의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구나 라는 거에서 착안해서 B번을 답으로 고르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현재 시제의 답 종종 나와요. 단수는 제가 답이 종종 나오는데 그럴 때는 내용의 흐름에 의해서 답을 고른다. 현재 사실일 때 현재 시제 쓰게 되는 거죠. 미래인데 현재로 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The Seoul Symphony가 has announced 발표했다.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For the upcoming season에 대한 앞으로 시즌에 대한 프로그램을 발표를 했는데 그 첫 번째 프로그램은 베토벤의 Beethoven, 베토벤의 심포니 넘버 7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앞으로의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포함할 것이다 해서 미래를 쓸 수도 있지만 보기에 미래가 없잖아요. 자, 미래라고 생각해서 미래를 쓰려고 했는데 보기에 미래가 없다. 그러면 현재의 사실, 포함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현재의 사실로 현재를 쓸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가 Part 6에서는 종종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미래인데 미래가 없다면 그러면 현재의 사실로 봐서 단순 현재를 골라주게 되는 거죠. 주어가 단수기 때문에 뭐 S 붙이고요. 정답은 A번이 되는 거죠. 포함한다. 미래의 사실을 한다면 당연히 미래 시제 써야 되겠죠. You recently, 당신은 최근에 등록했습니다. Our drawing class? 네, drawing class, 그리는 수업에 등록을 했습니다. Unfortunately, 유감스럽게도 with low enrollment는 낮은 등록으로 인해서 그 수업이 combined with 다른 수업과 combined 됐습니다. 다른 수업하고 하나가 됐어요. The new class, 새로운 수업은 같은 시간, 그러나 다른 장소, D1 on Madison Street에 있는 다른 장소에서 그러면은 이거는 뭐가 되나요? 앞으로의 일을 얘기를 하는 거죠. 수업 아직 안 일어났잖아. 끝난 수업 아니잖아. 앞으로의 수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래를 써야 과거는 안 돼요. 이건 동사가 아니고 D번은 동사가 아니고 B번은 과거라서 안 되고 A하고 C인데 미래 완료는 미래 어떤 시점에 동작이 완료되는 걸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는 그럴 필요 없죠. 그냥 거기서 만날 것이다. 수업이 거기서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단순 미래의 C번이고요. 내용의 흐름이 어때요? 내용의 흐름이 미래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미래로 정답 C번 고르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 시제를 답으로 할 때요. 내용의 흐름에 의해서 미래를 판단해서 답을 고르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물론 next가 힌트가 되는 경우도 많지만요. 자, 이번에 넘버 A까지 왔네요. 단순 현재 또는 현재 진행형이 미래를 대신하게 돼요. 자, 미래라고 판단을 해서 미래를 써주려고 했는데 will이 없어.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한번 예제 문제 풀었던 것처럼 may라는 다른 조동사를 이용해 볼 수도 있지만 이런 것도 없어? 그럴 때는 단순 현재 또는 현재 진행형이 미래를 대신할 수도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세요. 이 단순 현재가 미래를 대신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 start, begin, depart, 출발하다, arrive, 도착하다, end, 끝내다 등 일정표의 일정을 나타내는 동사들. 일정표의 일정을 나타내는 동사들은 will을 쓰기도 하고요. 그냥 will을 빼고 그냥 현재 시제로 미래를 표현할 수도 있어요. 계획이니까, 일정이니까, 계획이니까 사실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난다? 사실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will 안 써도 됩니다. 또는 현재 진행형, 현재 진행형이
그냥 현재 진행형을 쓰면은 현재의 진행이 되겠지만 가까운 미래 표현, 가까운 미래 표현과 함께는 가까운 미래 표현과 함께는 미래를 대신할 수도 있어요. A landscaper tomorrow, 내일 온다, 내일이죠. 그러면 이렇게 미래 표현이 나왔어요. 내일 온다 하면 will come을 써야 되는데 보기에 will come이 없죠. 얘는 동사가 아니고요. 얘는 과거 완료네요. came은 과거고요. is coming이 남았는데 현재 진행형이 현재의 진행도 되지만 이렇게 tomorrow 같은 가까운 미래 표현이 나오면 미래 진행도 된다. 그래서 정답은 D번이 정답이 됩니다. 여기 과거 완료로 come을 썼는데 come은 come, came, come 이렇게 되는 단어죠. 자, 이번엔 next가 있는데요. next가 있다라고 해서 미래네. 그리고 반가워서 무조건 will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문제를 풀지 않도록 하라는 게 이번 포인트가 됩니다. 뭐냐면 Dean Britton은 결정했다. 대절을 결정했는데 TESOL Conference의 TESOL 외국인 영어 교수법이죠. 제가 TESOL로 대학원에서 전공을 했는데요. 자, TESOL Conference in 숙명 Women's University에서 열리는 TESOL Conference에 참석한다라는 거죠. 다음 금요일에 넥스트가 있네. 넥스트가 있다고 해서 B번하고 D번 위에 있는 거에 무조건 초점을 맞춰서 푸시면 안 되고요. 왜? 여기에 decided 과거가 있잖아요. 현재 시점에서 미래를 얘기하는 거면 will이 되지만 과거 시점에서 미래를 얘기하는 건 would가 가능하죠. 그렇죠? will이 would가 will의 과거잖아요. 자, 보면은 이 사람이 참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수일치 능동 수일치하고 태를 맞춰올 때 능동이어야 돼요. 그런데 B번은 수동. 그쵸? 그 다음에 C번도 수동이죠? 그럼 B하고 C를 빼면 A하고 D가 남네요. A는 would be attending이 되고요. D는 will have been attending 하면은 요거 will, 미래 완료는 뭐라 그래서 어떤 시점에 동작이 완료되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A는 would 가능하죠? would 가능하면서 그냥 참석할 거란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A번. 과거 시점에서 미래를 얘기할 때 would고요. 그리고 완료보다는 그냥 TESOL에 참석할 것을 할 것이라고 결정을 했다 해서 정답은 A번이 됩니다. 과거와 현재를 포함해 현재 완료. 현재 완료는 현재 완료는요. 현재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시제에는 현재가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과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 과거하고의 차이점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단순 과거는 현재가 없어요. 과거에 일어나서 과거에 다 끝난 일이야. 현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하지만 현재 완료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거나 현재에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현재하고 어떻게든지 관련이 있는 거야. 그럴 때 이럴 때 현재 완료 써주고요. 현재하고 전혀 과거가 관련이 없는 경우는 단순 과거 씁니다. 그래서 정확한 과거의 시점이 나왔을 때는 현재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단순 과거 쓰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나온 것처럼 since라든가 또는 for 기간 또는 for the last year 이런 표현이 나오면 현재랑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완료 써주게 되는 거고요. 자, 현재 완료로 써주는 경우가 과거에 일단 일어는 났어요. 그런데 그게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거나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구나. 지금 제가 30분 됐나요 벌써? 30분째 토익을 가르치고 있다. 강의를 하고 있다. 그럼 30분 동안 지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30분 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여기 1번에 예를 들어서 제가요 넘어져서 여기가 이렇게 멍이 들었어요. 그런데 넘어져서 멍이 든 건 과거지만 아직까지 멍이 들어 있잖아요. 이러면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뭐 이런 경우에 현재 완료를 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멍이 들어있다 이렇게 그냥 반복해오고 있거나 지금까지 그러면 과거에 일이 시작된 일이 계속 지금까지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다면 이런 것도 현재 완료 써주고요. 최근에 끝났거나 끝나긴 끝난 거야. 근데 최근에 끝나서 현재의 시점을 포함하고 있다라면 그러면 현재 완료 써주고요. 그 다음에 과거의 경험. 나 뭐 해본 적이 있어. 그러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게 10년 전이 될 수도 있고 5년 전이 될 수도 있고 3년 전이 될 수도 있으니까 현재 완료를 보통 써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현재 완료를 쓰고요.
해석은 했다, 해오고 있다, 해본 적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보통 되고 했다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단순 과거랑 헷갈리기가 좀 쉽기는 하지만 아까 차이점 말씀드렸죠? 자, 문제 한번 볼게요. Dr. G의 park은 the most well-known 가장 유명한 archaeologist 고고학자인데 많은 기사를 썼다라는 거죠. 많은 기사를 썼다. 자, 그러면 일단 주어가 단수예요. 그러니까 have 안 되죠? have 안 됩니다. 그러면 비번하고 디번이 남았는데 비는 수동이고 디번은 능동이네요. 그럼 이거는 시제를 묻는 문제보다는 뭐가 돼요? 시제를 묻는 문제보다는 능동 수동으로 문제를 푸는데 이 사람이 쓴 거니까 D번이 정답이 되겠죠? Has written many articles, 많은 기사를 썼다. 근데 왜 현재 완료가 가능합니까? 지금까지 써오고 있기 때문에 반복이 되니까 현재 완료 가능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 D번이고요. On the newly, 새롭게 발견되어지는 메탈 타입 활자에 대해서 많은 기사를 썼다. 자, 과거 완료를 보면은 과거 완료는 과거 이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여기가 과거라면은 과거 이전에 일어난 일, 그래서 과거보다 먼저 일어났다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과거 이전에 일어나서 과거까지 지속되고 있는 일, 이럴 때 과거 완료 써주게 됩니다. 자, 이거 보통 해석으로 고르는 경우가 많아요. by를 쓰면은 완료 시제랑 잘 연결이 되긴 하지만 by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과거 완료가 아니라 현재 완료가 오기도 하거든요. by는 그때까지니까 까지기 때문에 이렇게 그때까지에서 완료랑 잘 어울리는데 과거 완료, 현재 완료 모두 가능성이 있습니다. The complaint, 불평. 고객으로부터의 불평이 was served, 해결되었다, earlier than, 뭐뭐보다 일찍. 우리가 예상하다라는 동사가 나오죠. 예상했던 것보다 일찍. 비록 뭐뭐이지만 it was hard to resolve, 해결하기가 어려웠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일찍 해결이 되었다. 그러면 해결되었다가 과거예요. 그러면 예상은 과거 이전에 한 거죠. 그러니까 뭐 같은 시점이거나 과거 이전으로 과거 완료가 가능한데요. A는 수동이라 틀렸네요. 우리가 예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예상되는 건 아니니까 이건 수동이라 틀렸고요. 이건 현재라서 틀렸고 이거는 능동이면서 과거 완료네요. 얘는 현재고요. 그래서 정답은 C번이 됩니다. 자, 표현으로 this year라는 게 나오면 this year는 올해예요. 또는 today도 마찬가지고요. this week, this month 다 마찬가지예요. this 하면 어떤 기간을 포함한 단어예요. 그러면 this year라고 말하면 만약에 올해라고 했는데 지금이 1월이에요. 그럼 나 올해 뭐 할 거야? 단순 미래가 올 수도 있고요. 올해 저는 인터넷 강의를 찍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뭐 한 뭐 6월이나 7월, 7월 뭐쯤 되면 그러면은 찍고 있는 거 진행 맞죠? 지금 찍고 있습니다. 해서 올해를 하나의 시점으로 봐서 지금 찍고 있습니다. 해서 현재 진행 써도 되고 지금까지 그려오고 있다 해서 현재 완료, 진행이나 현재 완료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연말이 됐어요. 연말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하면은 그때까지 그 해에 해온 거니까 현재 완료를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올해 우리는 어떤 일을 했다 해서 그냥 과거로 쓸 수도 있죠. 예, 단순 과거로 쓸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그거를 염두에 두고 보면은 올해라는 말이 있는데요. 자, I know, 나는 안다. 당신이 올해의 annual banquet을, 올해 annual banquet을 뭐 하고 있다라고 압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하고 있다 또는 올해 banquet을 이미 끝난 거. 그럼 you have planned, 이미 끝난 거예요. 최근에 끝나니 계획했다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일반적인 사실이 되네요. 계획한다. 근데 일반적인 사실하고 this하고는 잘 안 어울려요. this는 정확한 시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랑 일반적인 사실하고는 잘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사실하고는 잘 어울리지가 않는다. planned 하면은 올해 계획을 이미 끝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만 봐서는 모두 가능할 수 있는데 since I coordinated last year's event를 내가 했기 때문에 I would like to give you some tips를 주고 싶습니다. Before you went too far into the preparation. 당신이 너무 많이 깊게 준비가 끝나기 전에. 그러면 아직 안 끝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B번하고 D번은 안 돼요. 현재 완료나 D번을 쓰면 이미 끝난 일이야. D번은 이미 끝난 일이고요. B번은 최근에 끝난 일이 되고.
그래서 B하고 D는 전부 안 되고 A번에 a plan이 계획하고 있다라고 들었다. 안다. 그래서 A번이 정답이 됩니다. ask 대절의 동사 원형 쓰는 거 지난 강의에서 수일치 할 때 얘기했어요. 그렇죠? The merchant가 주장한다. 주장하다도 대절의 원형 쓰는 거죠. electronic payment 전자지불이 돼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당위성의 내용이 나오면서 동사 원형 쓰는 거죠. 그래서 동사 원형을 쓰는데 여기 has 안 되고요. 그렇죠? 자, 여기 had도 동사 원형은 아닌 거죠. 근데 돈이니까 지불되는 거죠. 수동으로 와야 합니다. 그래서 be received, B번은 능동이라 안 되고요. D번에 be received, D번이 정답이 되죠. 동시에 when electric order가 is placed, 주문이 나갔을 때, 전자주문이 나갔을 때. 마지막 되겠네요.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고르는 문제 잘 나와요.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잊지 마시고요. Advertising workshop이 advertising 관계된 advertising workshop은 method 방법을 목적어죠. 조동사 다음이니까 동사 원형 써야 되니까 이거 동사 아니고요. 동사 원형을 쓰는데 과거라서 안 되죠. 그럼 B번하고 D번인데 목적이 나와서 능동으로 다를 것이다 해서 D번이 정답이 됩니다. 아, 오늘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시제 이해하셨나요?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함정에 빠지지 않는지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해보시고요. 여러분 시제 문제는 자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